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입양한 수에 있었던 이상한 업데이트 탑3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들이 뽑혀져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럼 출발. 일단은 2020년 입양한 수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퍼스타 리워드 보상처럼 반응이 좋았던 이벤트도 있었지만 뭔가 웃기고 미스테리한 이상 업데이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선정이 됐을지 3위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이상 업데이트 3위는 만우절 돌멩이가 차지를 했는데요. 작년 4월쯤에 나왔던 돌멩이 팬 업데이트는 할로윈 홈바프처럼 무료 달타 돌멩이를 나눠주는 이벤트였는데요. 돌멩이가 되게 웃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던 생각이 나네요. 이 이벤트에서 이상했던 점은 돌멩이가 대운 패스로 만들 수 없게 설계되었었지만 일부의 유저들이 네온으로 만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제작자만 만들 수 있다고 얘기가 되다가 한 유저의 동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큰 이슈로 끝이 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이걸 어떻게 뚫은 거야? 두 번째 이상한 업데이트는 바다 업데이트가 차지를 했는데요. 바로 유저분들이 바다 패스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오션 에그가 나올 것 같았던 이 업데이트는 맵은 엄청나게 컸지만 황금 열쇠만 찾으면 끝이 나는 퀘스트가 됐었는데요. 열쇠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펫샵에 있는 금고를 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과연 열렸다! 다들 바다를 기대했었지만 이상하게 다른 아이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가 이렇게 끝난 이후에 트위터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션 에그에 대한 소식들이 가끔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입양 서바늘에 굉장히 큰 바다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은 것도 있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상 업데이트 1위는 거래 업데이트가 차지를 했는데요. 최근 아우칸으로 변신을 한 입양하세요 거래 시스템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거래 비활성화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야 이거 언제 풀리는 거야?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사기꾼들을 막기 위해서 입양섬에다가 거래보호소랑 자격증을 만드는 모습도 보였지만 교환하기 위해서 템을 먼저 줘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유저분들이 이상 업데이트로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임에서는 거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몇몇 로블록스 게임들의 거래가 다시 정상적으로 풀렸다는 소식이라고 하네요. 우와 그럼 입양하세요도 얼른 풀렸으면 좋겠다. 제발. 자 이렇게 2020년 입양하세요에 등장을 했었던 이상 업데이트 순위 3가지를 다같이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다른 입양하세요 랭킹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댓글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오늘은 뭔가 좋은 패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구 아저씨 키즈네 하나 구매할게요. 됐다. 두 번째는 과연 뭐지? 와 유니콘이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자 오늘은 입양하세요에 있었던 이상 업데이트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커뮤니티에 재밌는 글이 올라오면은 또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